안녕하세요 여러분, KT 위즈 치어리더 김한슬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팬 여러분께 아주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15일 월요일부터 수원 KT 위즈파크 관중 입장이 기존 좌석 1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와! 1루 응원석과 하이파이브 존은 기존 좌석에서 2배나 확대되었고, 스카이존은 무려 6배나 확대되었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응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육성 응원은 여전히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수원 KT 위즈파크 외야에도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입장 인원의 확대로 외야 자유석 300명 입장이 허용되었습니다. 외야 자유석 잔디에는 1m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를 꼭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개인 캠핑 의자를 꼭 지참해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캠핑 의자가 없으시다면 외야 스포츠 펍에서 대여하실 수 있고요. 외야 티켓이 있으신 분은 팀스토어에서 캠핑 의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캐린이들과 부모님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KT 위즈 어린이 회원은 외야 자유석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좋은 소식 하나 더! 2020년, 2021년 2년 연속 가입한 어린이 회원에 한해 부모님들께도 무료 티켓이 지급됩니다. 엄마랑 아빠랑 신나게 응원해요! 외야 자유석이 확대된 만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외야 좌석별 본인 명부 작성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수원 KT 위즈파크 외야에 달라진 점 두 번째! 온식당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온식당 안에 위치한 스탠딩 테이블석에서는 야구를 보면서 취식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좋겠죠? 새로 오픈한 외야 테이블석 온식당 존은 2, 3인 연석으로 착석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6월 15일부터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와 함께 응원해요. 자, 그럼 경기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